가수 이찬원이 JTBC 신규 예능 안방판사에 출연해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 변호사와 연예인이 변호 드림팀으로 나서 활약하는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포맷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안방판사에서 변호사로 활약하면서 재치 있는 입담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찬원은 소아암, 백혈병 환하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선한스타 가왕전 상금 150만원을 기부하였다고 지난 5일 밝힌 바 있습니다. 선한스타를 통한 총 누적 기부금액이 3,260만원에 달한 가수 이찬원은 부르의 명곡 신상 출시 펀스토랑에 출연하여 다재다능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지난해 열린 2022 KBS 연예대상에서 쇼 버라이어티 부문 우수상을 품에 안기도 했습니다. 선한 스타는 스타의 선한 영향력을 응원하는 기부 플랫폼 서비스로 엠넷 가왕전에 참여한 가수의 영상 및 노래를 보며 엠넷 미션 등으로 응원을 하고 순위대로 상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찬원 이름으로 전달된 가왕전 상금은 소아암, 백혈병, 희귀 난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아들의 정서 지원 사업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